되긴 합니다. 요번에 대도 빼돌린 뒷곡이라고 이게 감성 좀 있어 보여가지고 너무 잘 꾸며가지고 맞지? 이게 본점인가? 본점인가? 여기 지산 아니 이거 도산 지형점이네. 감성구이 전문점. 너무 밖에 너무 괜찮아가지고 화려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수부위 전문점. 이야 한번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아, 예. 분위기 좋네. 와, 포차 분위기네, 포차 분위기. 야, 좋다, 좋다. 이런 거 좋다. 맞겠다. 지나가면서 갈 때. 아, 좋더라. 이게 또 노래 나오네. 노래 나오면 항상 저작권에 걸리던데. 아쉽다. 응? 그 가격표를 일단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실 발음이요. 종류 너무 많네. 모듬을 시켜야 되겠다, 맞지? 태국에 모듬 시킬까? 어디 있구나? 이거 특으로 모여야지. 다 나오네. 그래도. 명란 추가할래. 이렇게 다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 똑같네? 요 밑에 거랑. 야, 뭔가. 맛있어 보인다. 특이하네. 또 이렇게 다 옛날 그거다 저거. 옛날 사진. 이 80년대에 있었던 잡지인데. 와, 뒤 엄청 시원해. 예. 진짜 머리에 완전. 뒤 엄청 시원하겠다. 일단 요거 시킬게. 특 모든 구이로 하나 주시겠어요? 네. 예. 이렇게 돼 있다. 옛날 분위기, 이거 보더라도 잡지색이 있습니다. 오, 옛날 잡지색. 80년대 잡지색 같은데, 이거. 야, 분위기 좋다. 진짜 옛날 분위기. 너무 잘 찼네. 낙서도 엄청 많이 돼 있다. 안주는 모두의 취향에 하이볼을 나만의 취향.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와, 인테리어 진짜 이쁘다. 셀프코너는 저기 있네요. 셀프코너입니다. 여기서 저희 메뉴를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바로 이제 불 넣어드립니다. 이렇게 숯으로 나오는 숯. 야, 나오자마자 이게 김치랑 치즈. 치즈. 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스예요? 테리야키 소스. 아, 테리야키 소스. 이거는 그거죠. 고춧가루하고 명란젓이랑. 아, 명란젓. 기본. 이것도 젊은이다. 대박. 나 이건 명통 아니야? 명통. 이거 투 명통도 저거. 상추, 깻잎. 야, 가슴이 좋다. 가슴이 좋다. 이렇게 나와. 와, 메인. 이게 메인이다. 잠깐만 있어봐. 와, 메인. 안에 또 예쁘게 나오네. 와, 대박. 보석도 있어. 응? 밑에 보석도 깔려있어. 대박이다.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꽃모양이다, 꽃모양. 와. 이렇게 나옵니다. 와, 보석하고. 파하고. 염통, 여기 보면 돼. 근데 시원하네. 좋네. 이거 편식해 보이네. 염통을 딱 먼저 굽어가지고 이거 원래 대략이나 이런 거 딱 하면 딱 좋은데. 넓은 소파. 뭔가 편한. 여기 붙여도 뭐 사람들하고 회식이 되겠네. 일반 사람들이 무슨 부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죄송한데 요거 부위별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잠시만요. 네네. 이렇게. 무슨 부위인지는 몰라요. 예예. 예. 이쪽에는 목덜미살이고요. 네네. 요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것들은 볼살입니다. 아, 요거예요. 밑에 쪽에 있는. 이건 삼겹살이고요. 네네. 정형 안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된 상태거든요. 네네. 여기는 보상정이라 가지고
여기 앞쪽은 보살이고 뒤쪽은 강정살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도 말려있는 이런 그냥 강정살이고요. 네네, 강정살이고요. 여기 길게 나와요, 그 밑에. 아, 길게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종류 진짜 많다. 전통. 대박이다, 대박. 와, 여기 분위기 일당이다, 분위기당. 냄새가 안 보이겠나, 이 정도처럼. 일단은 염통 한번 먹어보자. 염통을 너무 오래 먹었어. 염통을 이렇게 주는 거지, 얼마나. 응, 나도. 생육 온통, 염통을 주는 거야. 어, 염통 맛있다고? 부드러워. 또 간장에 찍어 먹는 사람 있고. 뭐, 데리야끼에 지금. 염통 자살하네. 괜찮네. 야, 이거 술안주, 무조건 술안주게.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여기 좋아하겠다. 근데 이번에 데리야끼 찍어서. 이번에 뽀유살. 부드럽겠다. 고기가 속삭하다 싶은 거. 난 염도 먹고 줄 테니까. 이렇게 길게 줘. 아, 이게. 이런 거죠? 아, 생빵하게 주네. 비싼데 주네. 얼마 비싼지 알아? 엄청 크네. 몇천 원? 와. 생빨로 안 되겠지. 봐봐라. 파 어마어마하네. 파 그냥 파 한 개 통. 그냥 통으로 줘. 파 한 개 통째로 줬다. 이거. 하얀 국물이 맛있어. 이 통으로 주는 거 난 처음 봤다. 진짜 살면서 살면서. 집에서 구운 줄. 야 통째로 한 개 줄 줄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입니다. 와. 가성비 진짜 없다, 이 정도면. 근데 치즈도 보글보글 끓이는 거다. 이거 치즈도 고기랑 다 같이 싸서 먹으면 되잖아. 고기랑 같이? 응. 이거 늘어나는 치즈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겠다. 우리 그런 느낌이네. 그 영덕에서 먹었던 뒷고기 그런 스타일이네. 완전 들려? 거기도 뒷고기 판매요, 했을 때. 맛있겠다. 김치 맵지? 김치야, 매운 김치야. 뒷고기는 매일 이거 먹어야 되나? 딱딱해지네. 딱딱하네. 부드러운 건 아니네. 뽀살이 쫀득쫀득할 것 같은데. 야, 이게 뼈 있는 뼈 삼겹살. 와, 뼈 있는 뼈 있는 삼겹살이다. 먹어볼까? 뭐 찍어 먹으면 맛이 쓰라나? 난 메이카 먹어. 돼지고기는 좀 메이카 먹고 싶더라. 다 구웠다고? 난 치즈. 치즈에다가. 치즈에다가 딱. 안 찍을 때. 안 찍어? 먹으라. 이거 수출시라서 불나 충분 안 될걸? 감사합니다. 쫀득쫀득 맛있다. 응. 안 따뜻한데? 우유 맛있는데?
담담하게. 맛있다. 아삭아삭해. 고기 좋아. 아삭아삭하게 씹히면서 고기. 고기가 느껴진다. 내가 고기를 먹는구나. 이게 식감이 쫄깃이 아니라 아삭아삭해. 맛있네. 소금 찍어서. 아, 데리야끼 진짜 맛있네. 이거 찍어 먹는 거. 아, 고기 맛있네. 근데 맛있어? 맛있어. 이게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아, 데리야끼 진짜 맛있어. 매력적이다. 아, 얘도 올려줄래? 덮어줄래? 응? 요거는 마늘 소스인가 보네. 거리야. 나 살부터 먹는 건가? 파티살 같은 느낌인데? 볼살. 아니야, 볼살은 아까 먹었잖아. 이게 간장살도 있는데 이게 간장살인가? 일단 살이 좀 신경이 많네. 특수부위 좀 먼저 많네. 우리가 일반, 안 먹어본 것 같아. 일반적으로 안 먹어본 게 맞네. 와, 이 색깔 진짜 이쁘다. 유노와이. 이것도 신기하게 많네. 이게 좀 어쨌든 맛이 다 틀릴 거 아니야. 아까 처음에는 고들고들하게 먹었고. 부위별마다 다 식감이 다 틀리고. 이게 또 노란색 이름이 뭐야? 겨자야. 겨자지, 겨자. 겨자 같아요, 진짜. 이렇게 오시면은 또 셀프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셀프바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양파, 고추, 된장, 또 마늘, 이렇게. 무쌈도 있네, 무쌈. 야, 무쌈도 있다. 대학교 소스? 대학교 소스. 참기름, 마요네즈. 대학교 소스는 없지. 대학교 소스, 대학교 소스는 없어요. 예, 따로. 주방에 따로 있어. 아, 예. 대학교 소스는 주방에 따로 있대. 시켜야 돼. 아, 이거 드셨나? 뭔가 스테이크 같나? 요거는 말랑말랑해, 아까보다. 궁금하더라고, 어떤 맛인지. 고기를 다 올립니다, 이제. 거의. 이거 거의 뭐, 쫙, 꽉 차네. 부위별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계란 국물이나 이런 거 주면 또 좋겠다, 같이. 요런데. 아, 이게. 추가해야 돼, 치즈나 다. 치즈도 추가해야겠다. 치즈가 맛있더라. 그건 다 떴다. 먹어볼까, 이거? 맛있나? 소고기. 소고기라고? 소고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데리야끼 그거라서 먹어볼게요.
저게 먹는 느낌이야, 저게. 아, 햄 맛있노? 맛있네. 어, 여기 있구나. 이 처음에는 부드러운데, 꾸물 구워서 다 빨개진 느낌이다. 이 참치살. 이 참치살 같은 이런 느낌인데. 다 맛있노? 마요네즈 지금 뭐 볼까? 돼지고기에 마요네즈 한번. 돼지고기에 마요네즈가 잘 어울리려나? 뭐 볼까? 돼지고기 마요네즈 참 먹어본다. 느끼한 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찍어 먹겠는데. 이거 살짝 꼬우면 느끼하게 느끼한 음식이야. 마요네즈 내리고 아니 이거랑 같이 찍어 먹을게. 야, 굽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일단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부위인데 전체적으로 다 맛있었어요. 이것도 맛있노? 연동연동하고 다 맛있지? 왜 찌꺼기인지 알겠다. 원래 먹었어. 돼지고기에서 느낄 수 없는 맛을 다 느낄 수 있는. 와. 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겠다. 확실히 돼지고기 먹는 느낌이 아니다. 우리가 먹는 일반 돼지고기. 특수부위. 여러 개 빠지겠다. 야, 진짜 맛있네. 여기가 제일 맛있었거든. 여기가 맛있네. 이게 더 다양한. 입에서 착착착 감긴다. 먹겠다. 내가 먹었는 고기 중에서. 제일 남는 돼지고기. 식감이 진짜 희한하네 이거. 이렇게 먹었어. 대박 나겠는데. 거기 가격도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괜찮다. 많이 먹는데 향은 좋다. 화성도 좋고 와사비 있어가지고 와사비에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사비에 마늘에 아이고 떨어졌다. 아이고 와사비에 달걀이 소금 있을 것 같은데? 와, 맛있다. 근데 맛있네. 다양한 맛을,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먹어볼까? 그래서 좀 더. 아, 식감 미쳤다. 이건 그냥 녹는다. 나 딱딱할 줄 알았거든. 입안에서 녹네. 아, 이제 너 무슨 부위라 했지? 뼈 있는 갈비. 아니 갈비가 아니라 뼈 있는 삼겹살. 뼈 있는 삼겹살. 와,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다. 다 맛있던데. 뼈 있으면 맛있겠지. 원래 뼈 부위가 맛있어. 내 이거 먹으라고? 내 이것만 먹으라고? 아, 많이 남가졌네. 많이 남가졌어. 이거 먹으면 되나? 엄청 끝나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하더라. 여기도 없어진 것 같은데. 그냥 먹는 데가 아니네. 야채 파티다. 야채 파티입니다. 오히려 거의 다 없어지니까 야채. 마지막으로 요 붙은 삼겹살 먹어볼게요. 아 뭔가 삼겹살이 다르다. 데리야끼 소스가 진짜 맛있네. 응? 데리야끼 소스. 아, 터지네. 조심해야 되나, 항상. 매일 이카 먹으면 터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진짜 특수부위 먹어봤는데요. 진짜 괜찮습니다. 맛이 이때까지 먹었던 삼겹살이랑 완전 틀리다. 맛이 이런 고들고들하고 뭐 입안에서 엄청 감칠맛 나고 이런 부위 있는데 다 식감이 틀려가지고 괜찮아요.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갈비입니다. 갈비 마지막 요 뜯어먹는 재미가 아니겠나. 또 이런 재미. 아, 갈비 요 부분이 진짜 맛있다. 와, 아직 버섯이 남았다. 나 버섯 좋아하거든. 산에서 나는 고기 아이가 이거. 이 고기 진짜 가장 좋네요. 또 이만큼 양이 한 3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야, 대도 빼돌린 뒷고기. 야, 진짜 맛있었습니다. 특수부위 전문점.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었어요.